보호망. 자, 그러면 보호망과 함께하는 신상품 저 보호망이 바로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메리츠 먼저 설명해 드릴 거예요. 2월에 신상품, 어떠한 신상품이 있는지 저 보호망과 설명해 드릴 거고요. 1월달 내용이 변경이 안 된 거 빨리 넘어갈게요. 내용 자체가 너무 길다 보니까 바뀐 내용들만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리츠예요. 이슈 돌풍, 독보적인 안보험, 또또함이죠. 이 또또함은 작년에 출시가 되었는데, 또 걸려도 또 받는 안보험이죠. 최대 5번까지. 이 또또함은 많은 설계사분들, 많은 구독자분들 아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업계 최저 20% 보험료가 저렴해졌어요. 운전자 보험이. 그리고 업계 최저가, 일단은 간편이죠. 어무디, 어깨, 무릎, 디스크, 전담보가 인도가 가능하고요. 자부담 없는 간병이 만만플랜, 그리고 여성암 크게 보장, 소외감 강화 플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2월 7일날 일단 커밍순 더 좋아졌다. 2월 7일날 신상품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메리츠 1주차예요. 이슈 돌풍, 역시 또또함이죠. 또 걸려도 또 받는 안보험, 최대 5번. 웬만하면 안보험이요, 한 번만 진단받고 끝나잖아요. 근데 최대 5번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운전자 업계 최저가 20% 보험료가 할인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세 번째로는 유병자 인기보험, 일단은 간병인 만만 플랜도 있고, 어무디, 어깨, 무릎, 디스크 플랜도 일단은 부담보 없이 가입이 되고, 세 번째로는 유방자전, 그래서 355, 그래서 간편보험 중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355 보험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말 빨리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내용이 길다 보니까. 자, 또 걸려도 또 받는 안보험, 보장 인수 가격, 독보적인 암상품이에요. 업계 유일하게 담보 하나로 최대 5번까지 보장되고요. 그리고 통합 안보험 무려 4억 1천만 원까지, 비갱신형, 갱신형 다 있고요. 업계 유일하게 암 수술할 때마다 25%씩 체증형, 요 부분들도 그전부터 계속 올려드렸다시피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할증 없는 안보험, 고혈압, 고지혈, 당뇨, 그래서 고고, 당뇨, 전용, 요런 부분들도 큰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소화기암, 그 다음에 소외감, 15대, 10대, 4대 고혈압, 이 모든 걸 다 넣어도 보험료가 4만원, 3만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더라. 자, 그리고 여성질환도 있어요. 여성암 크게, 소외감 집중 강화 플랜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진단받았던 여성분들, 뭐 자궁 내막증, 자궁 폴립, 그 다음에 유방통, 아니면 난소난종, 이거 모두 다 소외감 5천만원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런 것도 큰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5번 주는 또또함, 요런 것도 많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남성 다빈도 암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 대장, 간암, 그리고 소화기암,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성 2위, 3위, 5위가 위간, 위간 대장이죠. 위암, 대장암, 간암, 요런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되더라. 그래서 보험료가 여기 보시면 뭐 5회 지급받는데 16,000원, 옆에 22,000원, 25,000원, 타사보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가입 한도나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1월 31일 날 출시가 되었어요. 어저께. 일단은 운전자 보험, 업계에서 보험료가 20% 정도 할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녹색은 딥이죠. 여기보다 한도도 높고, 그 다음에 변호사, 경찰 조사가 포함이 나왔던 겁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지금 DB에서 일단 경찰 조사전도 500만원 됐잖아요. 여기보다 보험료는 더 저렴해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츠도 일단은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출시 기념 일단은 12,000원이 보험료가 9,600원으로 보험료가 내려갔다. 그 여자 운전자 비용 담보 상해, 보험료 파격 인하. 그래서 타사보다 보험료가 그래도 1,2천원이라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출시 기념이에요. 그래서 개정 전에는 5,800원, 근데 4,634원. 그 남성 운전자
보험료가 파격 인하가 됐고요. 메르츠 같은 경우는 18,000원, 타사는 2만원, 22,0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사보다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 7,000만원까지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업계 최저가예요. 자부상 30만원. 지금 모든 보험사가 자부상 30만원 다 내려갔잖아요. 근데 메리츠가 똑같은 보장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다. 실제로 많이 내려갔어요. 저 보험왕이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특히 보험료가 내려갔기 때문에 2월달에 운전자보험 메리츠 쪽으로 많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업계 최저가 비용담보예요. 메리츠가 더 싸요. 일단은 DB, KB, 현대 동종 업계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45세 남자 여자도 매우 저렴하더라. 그리고 상해담보도, 그래서 상해담보도 일단은 메리츠 같은 경우는 빅5, 뭐 KB, 현대, DB 요런 데랑 비교하지 훈구, 롯데 이런 하위회사랑은 비교를 안 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B처럼 똑같이 나왔어요. 변호사 직시 선임으로 보장이 확대됐어요. 경찰 조사. 그래서 더 좋아진 변호사 선임비, 구속, 그 다음에 공소 제기, 약속 기소 제외, 그리고 불송치, 불기소, 약속 기소,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송치, 불기소, 약속 기소. 그래서 그 전에 DB만 있다가 사고 발생,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판결, 이런 모든 게 넣으셨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더라. 자, 경찰 조사부터 정치 재판까지 최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DB보다 한도가 높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저렴하더라. 왜냐? 늦게 나왔으니까 기존에 나왔던 DB보다는 상품이나 보험료가 좀 더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체에서도 똑같이 나왔다. 그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탄탄, 경찰 조사 포함이기 때문에 불송치, 불기소, 약속 기소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메리츠 같은 경우는 현대, DB, KB에 비해서 한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DB만 판매가 되지만 한도가 메리츠가 더 높고요. 현대랑 KB는 판매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뭐 언제가 판매가 되겠죠. 타사가 너무 잘 나가니까. 자, 다음은 간병 유병자 메리츠예요. 보험료가 싸다. 두 번째는 예외 질환도 인수가 돼요. 그래서 메리츠가 타사 녹색 DB죠. 왜 이렇게 DB랑 걸고 넘어지죠? DB랑 계속 비교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DB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간병 유병자가. 그래서 대장 용종 재발 2회 인수가 되고요. 그 디스크 다빈도 모두가 수술 시 인수가 돼요. 그리고 어깨 무릎 디스크 고지 시 전담보가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직 메리츠만 가능해요. 자기 부담금 없는 간병인 만만 플랜, 그리고 자궁 유방, 전립선, 방광, 이런 생식기 질환도 3, 5, 5으로 소외감 플랜도 가능하고요. 암 90이 이후에 100%예요. 타사는 거의 다 50%인데 100% 되는 게 큰 장점이고요. 유사암은 90일 내에도 50%가 돼요. 타사는 10%밖에 안 되지만 뇌혈관 허혈성도 90일 이내는 10% 되지만 타사는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비교해도 메리츠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간편 355, 세만기, 무해지, 어깨 최저가예요. 그 3대 진단비도 가장 저렴하다. 메리츠가 13만원 정도. 근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이죠. 현대, DB, KB, 그 다음에 삼성보다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 그래서 이걸 20년간 곱하면 엄청난 차이죠. 암진단금 2,000만원, 뇌혈관 진단비 1,000만원, 수술비 1,000만원, 유사암 400만원, 지금 일반암이 20%밖에 안 되죠. 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진단비도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더라. 지금 가장 저렴한 회사가 한화손해보험이 저렴한데요. 과연 메리츠랑 한화손해보험이랑 3대 진단금 어디가 저렴한지 저 보호망이 낱낱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어무디, 어깨, 무릎, 디스크 이런 부분들도 슬관절 60만원, 디스크 60만원, 간병인 현물 지급 이렇게 돼서 이러한 플랜도 있더라. 이런 부분들은 저번 달 1월달이나 2022년도에도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패스 넘어갈게요. 어깨 유일하게 단독 보장이 돼요. 발병률 높은 암,
통합암, 그래서 가입전에 질병이 암으로 발전해도 각각 최대 5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근종, 대장 용종, 담낭 용종 이 모든 게 통합암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회 이런 부분들 보면 암 소외, 그 다음 2회 소화기암, 3회 4대 고액암 이런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장점이 있더라. 네. 그리고 통합암진단비 이런 것도 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다. 비갱신형으로. 65세 암치료비도 고액보장이 돼요. 메이츠는 1억 7,500만원까지. 타사는 7,500이나 1억 이렇게 되는데 무려 1억 7,5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수두비, 유사암, 그냥 방사선, 표적 이런 거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틈없는 암치료비죠. 기본계약, 암수수비, 유사암, 항암방사선 더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보험료가 67,000원, 여성은 42,000원으로 가입이 된다. 자, 여기 보면 빈틈없는 메이츠 간편 상품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뭐 간편 355가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보여드려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알파 플러스 일찍 준비하는 간병인이에요. 그래서 간병인 만원 전용 플랜 마원대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본인 부담금 없고 면책 감액 기한도 없어요. 그래서 알파 만만 플랜 이런 것으로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 10년 갱신 180일 한도로, 그래서 질병 상해 전문 간병인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원대로 10년 갱신, 그래서 만원의 행복, 그래서 만원으로 간병인 모든 걸 본인 부담금 없이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요즘에 애견,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펫 실손보험도 많이 나가요. 근데 매지 같은 경우는 설계하시고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업계 유일하게 600여개에서 제휴병원에서 제휴시 보험금이 자동 청구가 가능해요. 그리고 업계 유일하게 20살까지 보장받는 펫 실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세, 5세 이렇게 나왔는데 보험료가 좀 그게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부담되면 70%, 50%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아 숏 헤어 기준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강아지를 우리 애견 좋아하시는 분들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완전 판매 전도사예요. 순간 혹하면 보험 사기로 연루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 설계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